오늘 제작진이 찾은 곳은 경상북도 김천. 선인장의 가시마저 사랑한다는 주인공을 찾아다녔습니다. 앞으로 선인장을 더 많이 먹는 것 같던데요. 아, 선인장으로 못하는 게 없던데요. 먹고 바르고 마시고 그분 선인장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럼 그분 어디서 만나셨어요? 아, 저쪽에 가시면 있을 거예요. 까면 깔수록 새로운 면이 드러나는 양파처럼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이야기의 연속. 어? 쪼그려 앉아 뭔가를 정신없이 먹고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저게 뭐죠? 과자, 와플 과자 먹듯이 초록색이에요. 네네. 드시는 거 뭐예요? 이거요? 선인장이요. 어머. 선인장에 푹 빠진 주인공 최지영 씨.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먹고 있었던 건 정말 선인장. 도대체 무슨 맛이래요? 오이처럼 아삭아삭하고 식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생으로도 많이 먹고. 뾰족한 가시만 깎아내고 네. 나면 그렇죠. 네. 갈증을 풀어주고 입안에 청량감을 주는 것이 입맛에 딱이라고 맛있게 하는데요. 와, 맛있게도 드시네. 맛있게 군침 돌아요. 밭에서 일하다가 갈증 나고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먹더라고요. 남편도 이해하기 힘든 아내의 선인장 사랑. 바로 우리나라 내륙 지역에 자생하는 식용 선인장입니다. 사람 이렇게 손모양처럼 생겨서 이제 뭐 손바닥 선인장, 천년초 이렇게도 불러요. 1년에 먹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 이렇게 직접 길러 먹기 시작했다는데요. 얼마나 좋으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네요. 남편은 이런 아내가 서운하기만 합니다. 하루 종일 천년초랑 같이 일하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아내가 일하면서 꼭 챙긴다는 이것을 건네는 남편. 뭉글뭉글 초록색 점액질이 보이는데 아니 이거 설마. 얼굴에 바르는 마사지 팩이었네요. 아, 시원하다. 평소에도 틈만 나면 천연초 팩을 얼굴에 바른 채로 일을 해서 헐크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라는데 그렇게 좋아요? 오아시스가 따로 없습니다. 천연초가 찬 성질이라서 이렇게 열나는 곳에서 일할 때는 굉장히 시원해요. 알로에랑 비슷한 점. 농사일과 피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아내에게 비타민 C가 풍부한 천연초 팩은 필수. 촉촉해. 자방 자방. 한번 만져 보고 싶지 않으세요? 피부에 정말 도움이 됐을까요? 세수하고 바로 뭘 안 바르면은 참지를 못할 정도로 악건상이었는데. 이거 천년초를 먹으면서 바르기 시작하고부터는 세수하고 이렇게 스킨 바르는 것도 까먹을 때가 많거든요. 천년초에는 일반적으로 플라보노이드, 식이섬유, 비타민C 등 여러 성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으며 각종 염증 질환에 유용합니다.